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의 뒤에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기능장 필기, 자, 5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최근에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고 계십니까? 공부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야, 내가 공부할수록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데 최근에 문제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좀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 기사 문제를 몇 문제 섞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57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옆에 좀 잔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부수적인 것들을 빼고 다시 전기기능사 본연의 문제로 약간 돌아온 회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외워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 것이 57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본문 위주로 강의를 좀 많이 보시고 뭐 다산의 카페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차곡차곡 여러분의 단계를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기기능장 실기로 가는 길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phi는 phi m sin 오메가 t 웨버인 정연파의 정연파로 변화하는 자속이 권수 n인 코일과 세교할 때 유기전력의 위상은 자속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속의 세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시간분에 따른 자속의 세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자, dt분의 t, ph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ym sin 오메가 t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dt분의 d라고 하는 것은 미분한다는 얘기죠. sin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은 90도 뒤지게 되는 거죠. 사인에 비해서 위상각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유기기전력은 위상은 자속에 비해서 어떻게 대교하는 자속에 비해서 어떠한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처음에 phi라고 하는 것, phi 이것은 유기기전력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이 된다고요. 앞에 코사인. 그러니까 자, 90도 더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단상 반파 위상지와 정류 회로에서 220V 60Hz의 정연파 단상 교류전압을 전모각 60도로 반파 정류하고자 한다. 순 저항 시 부하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위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상 반파는 입력이 0.45 곱하기 출력이고요. 단상 전파는 곱하기 0.9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위상각지어라고요. 사이리스터 같은 것을 이용한 위상각지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상 반파일 때는요, 이 파이분의 루트 2 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파일 때는 그냥 파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알파라고 하는 거는 위상각. 몇 도에서 제어를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220V이고 그 다음에 60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 분의 루트 2 곱하기 220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코사인 60하기 0.5 되거든요. 그럼 1 더하면 1.5 되는 거고 3.14 계산하게 되면 쭉 계산하게 되면 아마 답이 나올 텐데 74.31V 정도가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서 연산의 결과나 중간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두는 레지스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큐뮬레이터, 누산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4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포권 혹은 단절권, 이런 것들은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5번, 60Hz 사극 삼상 유도전동기 슬립이 4%라면 회전수는 몇 RPM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거는 1- 슬립에다가 동기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이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사극 60Hz일 때는 계산 딱 안 해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는 1800이 되는 거죠. 1 빼기 S라고 하는 거는 슬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4%라고 하니까 자, 1 빼기 4% 0.04 하니까 0.96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1800이죠. 하게 되면 1728 RPM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6번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와 역병렬 접속된 다이오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전기 기능장 실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릴레이가 있고 자, 이런 이제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환류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되죠? 고속의 스위칭을 돕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전류를 우리가 방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부하에서 전원으로 에너지가 회생될 때 경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에 2번이죠. 7번에 셀룰라 덕트 및 부속품은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셀룰라 덕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압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3번이죠. 8번 RLC 직렬 회로에서 L 및 C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 저항 R만의 값을 큰 값으로 변환시킬 때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공진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이거는 직렬이든 병렬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진 주파수에서 주파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L값과 C값이지 R값과는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R값과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3번이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9번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 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에 저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토크를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즉 본문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이런 토크냐 아니면 뭐 이런 토크냐 기동 토크를 바꾸는 거죠. 하지만 토크의 최대값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속도는 줄어지지만 최대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10번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메모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레지스터, 기억장치,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11번 두 개의 단상면학기 220, 6000V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최대 사용전압이 6600V의 고압전동기의 권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 입력과 시험 전압은 각각 얼마로 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자, 이 회로에 대한 이해를 하나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법규를 알아야 됩니다. 법규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보게 되면은 절연 내력 시험. 절연 내역 시험은 자,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 7000V 이하일 때는 1.5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압이 500V가 안 될 때는 그냥 최전은 500V로 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최대 사용 전압이 얼마로 갑니까? 우리가 전동기가 6600V라고 하죠. 그러면 6600V이니까 이 최대 사용 전압이 6600V는 7000 아래죠. 그러면은 1.5배를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6600 곱하기 1.5. 9900이 되겠네요. 그렇죠? 9900V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900V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변압기를 보니까 앞에 단상면압기 두 대를 가지고 이용한 게 앞에 전압을 넣게 되면 200을 넣게 되면 뒤에 6000이 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30배가 되잖아요. 30배. 그럼 뒤에 9900을 받으려면 도대체 앞에 몇 볼트를 넣어야 되는 겁니까? 9000 나누기 30 하면 9900 나누기 30 하면은 딱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 얼마입니까? 나오겠죠. 330. 그렇죠? 330. 그런데 문제가 뭐냐? 330인데 지금 단상면학기 두 대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두 대. 그러니까 배전압이니까 30이 아니라 얼마? 60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165V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즉 165V가 두 개에서 30배를 하게 되면은 990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압으로 고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명하는 겁니다. 답은 165V 그리고 9900. 12번 진상용 고압 콘덴서에 방전 코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콘덴서에 방전 코일을 넣는 이유는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해서 디스차징 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죠. 13번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소생이 필요한 메모리 소자는 DRAM이라고 합니다. DRAM. 14번 100V 25W와 100V 50W의 전구 두 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로 접속하여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두 전구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전압 필요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25W짜리 저항 얼마냐 그 다음에 50W짜리 저항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이니까 R은 지금 P는 R분의 V제곱이죠. R분의 V제곱 R은 P분의 V제곱
P가 얼마예요? 지금 25고요. 몇 볼트짜리? 100볼트짜리. 계산하면 만 나누기 25가 되겠네요. 400 되겠네요. 자, 그럼 50은요? R은 P분의 V제곱. P값 얼마? 50, 그 다음 100에 제곱. 만 50 하게 되면 얼마예요? 200원. 두 개 직렬로 놓게 되면 얼마? 600이 되겠네요. 답은 604번이죠. 15번. 0.61kV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제어 케이블이 약으로. 비닐 절연 비닐시스. 이거 본문에서도 많이 강조한 건데. 비닐 절연 비닐시스. VV가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2번이죠. 16번에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을 계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실효값. 몇 번입니까? 16번. 실효값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RMS라고 하는데. 예. RMS 뜻이 뭐죠?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뭐 몇 주기 동안. 아, 한 사이클에서 한 사이클을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를 하게 되면 제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 민이 뭐예요? 아, 평균. 그렇죠? 스퀘어. 이거는 0부터 t까지 전류를 제곱하게 되면 그래서 루트 평균 민 그 다음에 스퀘어 제곱하게 되면은 실효값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답은 3번이죠. 17번 두 개의 전하 Q1 쿨롱과 Q2 쿨롱을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얘기를 하는 거죠. 쿨롱의 법칙 4파이 입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제곱 분의 Q1, Q2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Q1, Q2에는 비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답은 4번이죠. 아, 18번 이진수인데 이진수 1, 1, 1, 1, 1, 0, 1, 0, 1, 1, 1, 1, 1, 0, 1, 0. 자, 이게 이진수래요. 16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몇 개씩, 4개씩 끊으면 되겠죠. 4개씩. 자, 1, 0, 1, 0은 얼마입니까? 1, 2, 4, 8 들어가니까 8, 2 하면 10, A. 자, 이것도 A. 1, 1, 1 하면 15, F. 이것도 F. 그러면 FA, FA가 16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19번 사극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기자의 단중 파권 권선으로 된 420기의 도체가 있다. 오, 한 극당 0.025W의 자속을 가지고 1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발생되는 역기전력과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9번에 여기 직류 분권이 있대요. 직류 분권이 있는데, 자, 여기 역기전력 E는 P, Z, 파이, 60A분의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P, 극수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4극이고요. 총 도체수, 420. 그 다음에, 한극단 자속수 0.02요. 아, 그 다음에, 60분의 A. 지금 파권입니까? 뭡니까? 파권이죠? 파권이면 E. 자, 다음에, 회전수 1400.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490볼트 나온다네요. 490볼트. 자, 얘 역기전력이 490이에요. 그럼 전동기에서 이 단자 전압, 집어 넣은 전압은 490보다 얼마? 크다, 작다. 크다! 그래야지 중간에 전기자 전압 강화를 빼게 되면은 490볼트가 역기전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400, 얼마예요? 이때는. 전기자 전압은 0.25옴이고 흐르는 전류 50A래. 0.2고 흐르는 전류 50A래. 그럼 얼마 이거? 5, 2, 10, 10볼트. 490 더하기 10 하면은 여기가 500볼트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답은 490과 단자전압은 501번이 되죠. 20번. 20극 360rpm의 삼성 동기 발전기가 있다. 자, 전 슬롯수가 182층권 각 코일의 건수 4, 전기자 건선은 성형이며 단자전압이 6600볼트인 경우 한극의 자속은 얼마가 되는가? 단 건선 개수는 0.9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선계수, 한극당의 자속수. 우리가 유기전력 E는 4.44 F파이 N KW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속수, 주파수, 그 다음에 권수, 그 다음에 권선계수, 그 다음에 유기전력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어보는 게 이 파이란 말입니다. 그럼 파이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파이는 4.44 F N KW 분의 2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나머지 이거 이제 다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주파수부터 한번 구해보죠. 주파수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예요. 그렇죠?
자, 그럼 주파수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120분의 ns의 p 이렇게 되죠. 그럼 동기속도가 360이라고 했고 120분의 a가 360이고 그 다음에 p가 극수가 얼마? 20. 자, 계산하게 되면요. 그러면 주파수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주파수 60Hz. 자, 주파수 이제 구했어요. 60Hz. 그 다음에 이 기전력.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6600V라고 나와있네요. 그렇죠? 근데 Y니까 660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다음에 권선계수. 권선계수는 0.9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N. 한 상당 권수거든요. 이게 한 상당. 근데 지금 문제 보게 되면 슬롯이 180개 있대요. 180개가 3상으로 나누게 되니까 한 상당 슬롯은 60개. 근데 한 상당 한 2층권 각 코일의 권수가 4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240개가 되는 겁니다. 권선수.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대로 가져와서 4.44 곱하기 주파수 60Hz, 권수가 240, 그럼 권선계수가 0.9 분의 6600V인데 Y니까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 값 나오겠죠.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만큼 계산하게 되면은 답은 0.066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21번. 동기형 RS 플립플롭을 이용한 동기형 JK 플립플롭에서 동작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라고 물어보거나 JK라고 하는 건 RS랑 T랑 합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답은 3번입니다. JK 다 11, CP도 1일 때, 그 다음 반전이 나오는 거. 3번이죠, 3번. 21번. 코일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한다. 이 문제도 계산 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코일이 있는데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30A의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여 자, 어떤 거를 해서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니까 역률 개선 목적이죠. 역률을 100%를 하기 위해서는 용량 리액턴스가 얼마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회로에 리액턴스 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전체 피상전력 PA는 VI 전압이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100 곱하기 30 하게 되면 3kW, 3kV 암페아. 이게 이제 피상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회로에 우리가 리액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무효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피상전력, 유효전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곱해서 빼주게 되면 되는 거죠. 즉 무효전력 P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PA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P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될 수가 있죠. 그럼 루트 자 3의 제곱 마이너스 1.8의 제곱은 이거는 2.4kV 킬로바르가 된다. 2.4kV. 그럼 여기서 Q, C. 자, 콘덴서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 C, V의 제곱. 자, 그럼 이때 이 얘기는 다시 2파이 F, C 이게 XC의 자, V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률을 100%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24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뭐가 하면 됩니까? XC 값이 얼마인가? 이 값을 알게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C의 값은 2400분의 자, V값이 100의 제곱 계산하면 나올 수 있겠죠. 4.2 Ω. 리액턴스는 알죠? 용량 리액턴스는 4.2옴 정도가 되면 됩니다. 이 약이에요, 약. 근데 약. 약, 뭐, 중간에 파이 막 이런 거 들어가니까 4.2 가까운 거. 답은 3번. 4.17이죠. 23번. 다음 전력계통의 기기 중 전연 레벨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기가 전연 레벨이 가장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전연 레벨을 낮게 해도 되는 겁니다. 24번. 추상변압기를 설치할 때 작업이 간단하고 장주하는데 재료가 덜 들어서 좋으나 전주 윗부분에는 무게가 가해짐으로 보통 20에서 30kV 암페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변압기에 널리 쓰이는 방법은 행거밴드로 지지하는 방법. 25번. 변압기의 전격을 정의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의 전격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2번 전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단자 전압이다. 물어볼 수 말할 수 있죠. 이렇게. 26번 동일 전격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이오드를 병렬로 사용한다는 뜻은 뭘까요?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는데 병렬로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전류를 여러 갈래로 보낸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뭐의 분배? 전류의 분배.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전압의 분배. 이렇게 됐죠. 답은 2번이죠. 순방향 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류가 분배되니까요. 27번 바닥 통풍형, 바닥 밀폐형 또는 두 가지 복합 채널형 구간으로 구성된 조립 금속 구조의 폭이 150mm 이하이며 주 케이블 트레이로부터 말단까지 연결되어 단일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4번의 통풍 채널형입니다. 28번 진리표와 같은 입력 조합으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는 무엇입니까? 자, 주어진 진리표 X, Y 두 개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입구는 좁은데 갈 길이 여러 개인 거. 아, 영화관에서 나오잖아요. 영화관에서. 뭐라고 해요? 멀티플렉스, 그렇죠? 멀티플렉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답은 3번이죠. 반면 입력은 여러 개인데 출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 디멀티플렉서라고 하죠. 29번 다음 회로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플립플롭인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입력이 하나잖아.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디플립플롭이라고 하죠. 1번. 30번 논리회로가 뜻하는 논리게이트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이거 노아가 다 4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31번 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창고 등의 옥내 배선 설계에 있어서 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용량합계가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그 초과량에 대하여 수용률을 몇 퍼센트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번 사이리스터의 턴 오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역저지 상태로 딱 되는 것,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턴 오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33번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 온대는 반도체인 바리스터의 주된 용도는, 바리스터는 무엇입니까? 바리스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커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34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서 2차 회로를 1차 회로로 환산하는 경우 전류는 땡땡배, 저항과 리액턴스는 땡땡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전류는 땡땡배, 2차 회로를 1차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A,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V2분의 V1, 이거는 I1분의 I2, 이거는 R의 2분의 R1, 이거는 X2분의 X1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2차를 1차로 환산하기 때문에 1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I1은 A분의 1에 I2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차로 환산했을 때는 I2에 어떻게 돼요? A분의 1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A제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R2분의 R1, 그 다음에 X2분의 X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A제곱배 되는 거죠. R2에다가. 그러니까 I1은 어떻게 돼요? A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1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은 A의 제곱배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35번 금속 전선관 22mm를 90도로 굽히는데 소요되는 최소 길이는 얼마이면 되는가 문제 물어보고 있어요. 아, 이거 문제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금속관을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렸다 이거예요. 구부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90도로 구부리는 겁니다. 90도 구부릴 때 필요한 길이, 자, 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만큼에서 요만큼, 90도니까 이 부채꼴, 90도는 360도의 4분의 1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줄을, 원줄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4로 나누게 되면 이 L값이 되겠죠. 자, 즉 L값은 어떻게 됩니까? 원의 둘레 2 파이 아래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렇죠? 2파이 r이죠. 2파이 r을 뭘로 나눈다?
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이 R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R값. R값은 얼마입니까? 최소. 자, 이것은 여기 이 관 안찌름의 6배. 6T.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D. 6T. D는 좀 그러네. 아, 6R이라고 하지. 6R. 반지름은 6R. 안찌름의 6배. 그 다음에 직경의 반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6R 플러스 2분의 D. 이건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6R이 얼마예요? 안찌름이 21.9니까 6 곱하기 21.9 플러스 관의 직경이 26.5니까 26.5를 얼마? 2로 나눈 거. 그러면은 요 길이가 된다고요. 반지름 R값이 된다고 이게. 그럼 이 R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R값은 144.65가 돼요. 144.65가 되게 되면은 자, 이것을 뭘로 나눕니까? 자, 여기 이 식에다가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4분의 2 곱하기 3.14 곱하기 144.65 계산을 하면은 227.2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답 얼마? 227.2. 자, 그러니까 228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2번. 36번. 34극 60메가볼트 암페어 커요. 자, 역률 0.8. 아, 60Hz, 22.9kV 수차 발전기의 전부 손실이 1600kW이면 전부 효율은 약 몇 퍼센트니까? 위에는 단위가 메가이고 여기는 1600이니까 1.6메가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효율은 뭡니까? 36번에. 발전기니까,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출력은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곱한 게 되는 것 그 출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출력이 60인데 역률이 0.8이니까 0.8 손실이 1.6 분의 자, 60 곱하기 0.8 계산합니다. 그럼 답은 0.968이 되죠. 답은 0.968 96.8% 3번. 37번 변압기 여자전류와 철순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번에 무브아 시험. 38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 3번에 회전자 속도가 증가할수록 회전자의 권선의 임피던스는 증가한다? 아, 아닙니다. 이거는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동기속도가 더 동기속도에 근접하게 되는 건데 회전자 속도가. 39번. R은 40옴, L은 80mH의 코일이 있다. 자, 이 코일에서 220V 60Hz의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39번. 소비되는 전력, P는 I제곱에 R.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몇 와트인가 물어보니까 유효전력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I값 구해야 되고 R값 구해야 되겠네요. R값은 40으로 나왔고 I값은 얼마입니까? I값은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 계산하면 아 이건 뭐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계산만 드립다 하는 거죠. R에 제곱 플러스 XL 제곱 분의 V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은 지금 R 값은 얼마입니까? R 값이 40. XL 값은 얼마야? XL은 2πfL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L 값이 80mH. 8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30.144? 30.144 제곱 분의 전압 얼마? 220.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하면 전류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전류 구하게 되면 전류가 아마 4.4 정도 나올 겁니다. 저항 40이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774. 9가 아닙니다. 7입니다. 774.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그쵸? 계산하고 조금 나오죠. 답은 3번. 정확하게는 안 나오네요. 그쵸? 답이랑.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왜냐면 수소점 셋째 자리까지 할 거냐, 뭐 둘째 자리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뒤에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40번. CPU가 어떤 작업을 하던 중에 외부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그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요구된 일을 처리한 후에 다시 원래의 작업으로 되돌아오는 기능을 우리가 이걸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하죠.
41번 가공전선로에서 전선의 단위 길이당 중량과 경간이 일정할 때 이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도의식 혹시 아십니까? 아, 이거 기사 준비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이도를 dB라고 하죠. 8T분의 WS의 제곱. 아, T는 뭐야? 하중, 인장하중,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경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인장하중과 장력이죠. 장력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42번 전선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성점을 접지하는 것은 다 조차고는 거예요. 조차고. 그렇죠? 1번에 확실한 동작, 뭐 전압의 저하, 이상전압의 억제. 근데 4번에 뭐 전선의 절약? 이건 관계가 없죠. 43번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상용 전원으로부터 공급된 전력을 입력받아 자체 내에서 전압과 주파수를 가변시켜 전동기에 공급함으로써 전동기 속도를 고효율로 용이하게 제어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버터. 44번 저압 옥내관성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원칙적으로 회피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분기하는 점에서부터 몇 미터? 3m 이내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45번 제1종 접지공사 및 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철조 및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 떼어 매설해야 되는가? 100cm 1m죠. 46번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 16비트의 시스템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4분의 인텔 8085 같은 경우에는 16비트가 아닙니다. 8비트입니다. 808 6부터 우리가 16비트라고 이야기하죠. 뭐 286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8086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47번 동기전동기 위상특성곡선에 대하여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겠다. 위상특성곡선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계좌전류에 대한 아예 전기자전류에 이걸 우리가 위상특성곡선이라고 해야 되죠. 이때 P는 어떻다? P는 일정하다. 48번 전가상기의 입력변수가 XYZ이고 출력함수가 SC일 때 출력의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이죠. 4번 출력함수가. 49번 그림과 같이 내부저항 0.1은 최대지시 1A의 전류계 A의 분류기 R을 접속하여 측정범위를 15A로 확대하려면 R의 저항은 얼마큼이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49번 지금 문제가 R 그 다음에 전류계 이렇게 전류계가 몇 암페어까지 할 수 있대요? 1암페어까지 할 수 있대요. 1암페어. 그러면은 15암페어까지 하면 여기 14암페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4배가 더 많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15억까지 하려면은 그럼 이게 0.1이면은 0.1을 14배. 아, 140분의 1. 답은 2번. 50번. 삼성 발전기 전기자 권선에 Y결선을 채택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은 발전기 출력을 증대할 수 있다? Y결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1번 송배전 계통에 사용되는 보조계전기의 반환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반환시는 뭐예요? 전류가 클수록 동작시간이 반비례하는 거 짧아지게 하는 게 반환시 특성이 되는 거죠. 4번이죠. 52번 자속 밀도 1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개의 방향과 수직으로 놓인 50cm의 도선을 자개와 30도의 방향으로 40m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일 때 도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시오. 유기전력 E는 B, L, V, 사인 세타. 아, B, 자속밀도 얼마? 자속밀도 1, L이 얼마? 길이가 50cm. 그러니까 1 곱하기 0.5. 속도가 얼마? 40. 그쵸? 그 다음에 사인 각도 얼마? 사인 30도. 계산하면 10볼트. 답 10볼트. 답은 2번. 53번 극판의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극판의 간격이 1밀리미터, 극판 간에 채워진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Y 스가 2.5인 평행판 콘덴서에 100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극판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전하량 Q는 CV. C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 V는 전압.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Y 제로에 Y S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L분의 극판 면적 A 곱하기 V. Y 제로는 진 공의 유전율이죠.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비유전율 얼마라고 합니까? 지금 2.5. L값 극판의 간격 물어보는 거예요. 1mm 그러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분의 극판의 면적 얼마예요?
10에 10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미터로 하게 되면은요. 제곱이니까 10, 10이니까 0.2승. 10이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센티가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렇죠? 10 곱하기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100볼트. 아, 계산식 길어요. 그렇죠? 칠판 끝에라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 2.2 나올 겁니다. 2.2. 2.2. 꼭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셨죠? 우리 4번. 그림의 파형이 나타날 수 있는 소자는 무엇입니까? 지금 VS, supply. 그러니까 supply 볼테이지가 교류 파형을 인가하죠. 자, 이때 IH, KT 신호를 탁, 탁, 탁. 그러니까 양일 때 한 번 주고 음일 때 한 번 주게 되니까 VC 아웃, 출력 전압이 양일 때는 양 펄스가 잠깐 나오고 음이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음일 때 신호를 주게 되니까 다시 양이 되기 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죠. 게이트 신호를 줄 수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제어 가능한 거, 트라이 얘기죠. 다음 4번입니다. 55번. 생산 보전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안전 보전은 관계 없습니다. 56번. 모든 작업을 기본 동작으로 분해하고 각 기본 동작에 대하여 성질과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시간치를 적용하여 정밀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각 요소별, 각 작업별, 각 동작별로 시간을 재는 거 PTS법. 자, 50번. 관리도에서 측정한 값을 차례로 타점했을 때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트렌드. 점점 올라가는가? 점점 내려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죠. 58번. 품질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중 개수치 데이터에 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수치. 부적합품률이죠. 59번. 어떤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다음 표와 같을 때 비용 구배는 얼마인가? 단 활동 시간의 단위는 일로 계산하게 되는가? 비용 구배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지금 정상일 때가 있고 특급일 때가 있는데 특급으로 하게 되면 오일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용이 조금 더 들죠. 그러니까 기간. 줄일 수 있는 기간 분에 얼마? 비용. 기간 얼마 줄일 수 있어요? 오. 하지만 얼마? 돈은 50만 원. 그러니까 얼마? 10만 원이 되는 거죠. 하루당 10만 원을 더 드는 거죠. 60번. 200개 들이 상자가 15개 있을 때 각 상자로부터 제품을 랜덤하게 10개씩 샘플링할 경우 이러한 샘플링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각 상자 층별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구획이 있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랜덤으로 똑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층별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문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기 기능장, 문제가 계산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기사나 이런 것에 비해서 봤을 때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능장이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기능장 실기가 많이 어렵게 되죠. 다산 에듀에서는 전기 기능장 실기, 뭐 시퀀스를 PLC로 변환하기, 삼로 스위치, PLC 이러한 강의를 다산 에듀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많이 하기 전에는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울 때에는 내가 태권도 발차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세, 그 다음에 좋은 동작의 표본을 우리가 시범 동작을 통해서 많이 보는 것도 좋죠. 다산에 뒤에 있는 다양한 전기기능장 실기 강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반복 작업을 하신다면은 기능장 실기 합격률이 아무리 20%가 안 되고 10%를 전후 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산 에듀 지린다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